우선 10강에서 1번, 2번은 안 해도 되지. 3번 할게. 3번. 그지? 3번 한다. 오케이. 자, 잘 봐봐.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황이 좀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 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between two questions 이래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받은 상황이야. 그래서 요 상황을 보고 다시 이거 이제 어려워 너무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지식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그치? 아마 저 내가 볼때그 실제 시험에서 반영될 적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지금 보면 주인공이 짐이지. 그치? 자, 짐의 눈이 지금 여기 보면 보충 설명들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동사잖아. 이렇게 어떤 백인 남자한테 눈이 향해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짐이 어떤 백인 남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고 이 사람은 어때요? Who sat apart from the others니까 다른 사람이랑은 좀 떨어져 앉아 있지. Apart. 그지? 그리고 요거는 with quiet eyes니까 조용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으로 앞을 곧장 응시하고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 내가 이제 보충 설명 일부를 안 읽었다. 이제 보충 설명 이제 읽어보면 짐의 눈은 wandering이라고 했어. wonder가 뭐야? 헤매다 돌아다니다 아니야? 눈을 지금 어디 둬야 될지 몰라. In the intervals of his answers,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대답하는 상황, 자 질문을 받았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 그지? 이거 뭐 하냐 지금?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 근데 내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그 백인한테 이제 눈을 두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짐이 answered another question, 다른 질문에 답을 한 거야. 또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was tempted, tempted 유혹하다잖아, 유혹하다. 그럼 이게 수동태니까 유혹을 받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은 거야. What's the good of this? 아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이런 말이야. 이것의 굿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은 거야. 아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데 답변은 했는데 아 이거 왜 자꾸 해요? 이런 식인 거야 지금. 여기서 he 당연히 누구니? 앞 문장이 주어야. 이게 첫 단어잖아. 대명사잖아. 앞 문장 주어가 얘 누구야 이거? 이게 짐이야 짐. 응? 짐이야 짐. 짐이 그러니까 탭 하면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봐봐. 동사 몇개 있나? 하나. 둘, and,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저 수업 받을 때 보면 발 들들들 떠는 애들이 있을 거야. 별로 안 좋아하고, 그지? 보기 별로 안 좋아해? 발을 살짝 어떻게? 탁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비트는 뭐에 관계냐면, 바이트잖아. 물다. 이렇게. 입술이 약간 문 상태인 거지. 이렇게 문 상태인 거고. 그러고, looked away 하면 멀리 쳐다보는 거지. over the head니까. 아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러다가 그렇게 쳐다보다가 어떻게 안겨? 그 백인 남자의 눈에 마주친 거지 뭐.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목을 잘해야 돼. 여기서 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잠깐 봐. The glance directed at him. 그를 향해 있는 시선은 was 이게 동사지? 이게 뭐야? Not the 봐봐 fascinated stare of the others야 the others. 요번에 또 the others가 또 나왔잖아. 앞에도 the others가 있었잖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fascinated stare야. stare가 뜻이 뭐냐면은 동사로 쓰면 응시하다거든. fascinated는 뜻이 뭐냐? 매료시키다야. 매료시키다야. 딴 사람들은 지금 잔뜩 매료돼가지고, 그니까 이 사람, 이 백인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가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봐봐. 딴 사람이랑 요 사람이 떨어져 앉아있는 거 보면 백인이 아마 강사거나 연설자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너네랑 나랑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아주 저 매료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이런. 어? 그런, 아, 근데,
요 눈빛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딴 사람 눈빛은 fascinated stare인데 그를 향한 고 시선. 이건 짐의 시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보면 이해가지? 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은 좀 매료되는 시선인데, 그지? 어, 자, 이 사람 그를 향한 그 시선은 이렇게 되는 거군. 그를 향한 시선은 그렇게 그런 어떤 fascinated stare가 아닌 거지. 이해가지? 자. 여기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2번부터가 이제 좀 헷갈려. 1번은 짐이 확실한데 이제 2번부터가 보면은 여기 앞에 이제 앞에 보면 여기 희가 짐이잖아. 얘도 짐이잖아. 그리고 여기 백인 나왔잖아. 그지? 백인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 백인은 요건데. 그죠? 어. 그럼 여기 있는 힘이 백인일까 짐일까 봐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그 시선을 말하는 거거든. 그것은, 요 단어 또 적어놓을까? volition. 의지야, 의지. 지적 의지가 있는 그런 act, 행동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잘 봐봐. 되게 어려워요 이거. Jim은 between two questions, 두 질문 사이에서 지금 질문을 두 개를 받았단 말이지. 두 질문 사이에서 forgot himself. 잘 봐. So as to 이렇게. 너네 이거 봐봐. 소대꾸문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지. 어? So as to 부정사 구문도 똑같은 뜻이다. 알았지? 지금 질문을 받고 forgot himself야.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대. 너무 멀리까지. 응?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생각할 여유를 지금 응? 찾는 거지. 알았지? 응. 답을 생각할 시간을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뭔가 생각에 빠져버린 거지 지금. 오케이? 응. 이 사람 말이야. 지금 this fellow. 이 사람은 하고 자 봐봐라 이 사람은 한 다음에 제가 render thought 이게 또 중요한 설명이거든. 왜냐면은 지금 그 생각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건데 보충 설명인데 여기 누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짐이잖아 짐. 응? 그러니까 짐의 생각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이랬으면 이건 짐이야 짐이 아니야. 이거 짐이 아니라고.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묘사하는 건 짐의 생각을 묘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날 쳐다보는 게 as do가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그지? 마치 지금 날 쳐다보는 모습이 he could see somebody or something past my shoulder. past 하면 뭐뭐를 지나쳐. 내 어깨 너머로 어깨 지나쳐서 누군가 혹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란 말이지. 이해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백인일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 그 눈빛이라고 하는 게 누가 보냐면 백인이 보는 눈빛이란 말이지. 아 지금 백인 선생님 같아. 이 양반이 계속 질문 던지는 거 아니야? 또 짐은 지금 대답하느라고 뭐요? 막 끙끙거리고 입술 깨물고 막 다리 아, 뭐지? 이렇게 하고 막 어?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야. 그러다 다시 선생님 눈빛 마주치고 자기 쳐다보는 눈빛은 딴 애들의 그런 눈빛이랑은 좀 다르고 그지? 그리고 이게 뭔가 지적 의지가 있는 그런 행동이 맞고 지금 딱 쳐다보는 게 짐은 지금 막 대답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응? 잠깐 생각할 시간을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친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답이 응?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3번이 그 백인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희가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희가 누구냐면 꼭 이 백인 같거든. 응? 근데 이건 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 문장 자체만
이 짐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인 거고. He had come across there, had PP. 짐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짐의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요거는 짐이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고, 요거는 글쓴이가 짐의 생각을 묘사를 해주는 장면이란 말이야.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만나다 지나치다가. 그 사람 전에 마주쳤던 것 같다는 거야. 아마도 길거리 같은 데서. 그죠? 여기서 그 사람은 백인일 거고, 이건 짐이란 말이야, 짐. 짐이 보니까 그 사람 전에 본것 같아. 근데 자기가 확신하는 건, he was positive. positive가 긍정적인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말 붙여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꽤 며칠 동안? 아니면 꽤 오랫동안? 그지? 누구에게도 말을 붙여본 적이 없었지만,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요거 무슨 소설의 어떤 장면 같은 거 묘사하는 것 같은데, 맞추기가 거의 뭐 힘들지. 요 자체에서 그냥 맞추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잘, 헷갈려. 볼 때마다. 아마 뭐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맞췄지, 그러면? 어렵지 않게? 원래 뭐 다른 게 정상적인 저 질문 수준이고, 그게 조금 좀 특이한 그런 질문 수준입니다.